해리 푸마, 브라탑 입고 자신 있는 몸매. 만두 사건은 잊어라. 엊그제 서울에서 열린 푸마, 이그나이트 서울 2016. 요즘 스포츠 브랜드들이 나이키, 아디다스 외에도 러닝 대회를 자주 열더라고요. 이번 푸마, 이그나이트 행사에 성덕선 걸스데이 해리도 참가했더라는 이렇게 보니 진짜 까마킨 까만 해리 기웃기웃. 응답하라 1988이 끝낸 지 꽤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머리가 꽤 많이 긴 모습이에요. 단발머리에서 중단 발로 러닝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웨어를 입고 왔는데요. 이런 트레이닝 팬츠와 집업도 잘 어울리는 걸스데이 해리. 이날 푸마 이그나이트 레이스는 도시에서 달리기에서가 컨셉이라 서울 홍대에서 출발해서 서강대교, 여의도공원까지 10km 정도 달리기를 한다고. 근데 비가 와서 살짝 시무룩한 해리 비와도 다 했다고 하네요. 히읗히읗 뭐 뛰는 데는 지장 없죠. 해리 말고도 걸스데이 소진도 왔던데 FX 루나도 오고 노홍철도 오고 여전히 넘나 예쁜 것 표정부터 애교가 넘치는 아이고 성사장 아이고 김사장 반갑구만 반가워요 보아하니 아내 푸마 브라탑 입었네요 히읗 배노출을 약간 했지만 집업 후드 때문에 거의 안 보이는 주황색 러닝화도 잘 어울리고 다리도 넘나 예쁘고 걸스데이 멤버들은 진짜 몸매랑 인물 하나는 좋은 듯 기사 사진에도 굴욕이 없는 얼마 전 아프리카 최군 TV에서 만두 사건이 있었지만 사실 만두 사건은 해리 병크라기보다는 소진이가 더 근데 그때 해리가 또 반말을 해서 뭐 그거 말고는 별 논란이 없었는데 딱 하나 해리 인성 논란이 있는 건 비스트 사건 정도? 멜론 음악 어워드 때 비스트가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데 해리가 뒤에서 비웃었다. 이런 의심을 산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해리 사과문 올렸어요. SNS 트위터에 긁고 싸가지 없다, 매너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빅스 멤버들에게 꼬리 쳤다 유혹했다 이런 사건도 있었죠. 마침 당신은 하천 멤버 톤이랑 공개열애 하던 시절이라